자, 이번에는 제일 먼저 찌채비를 하려면 면사 매듭을 해야겠죠. 면사 매듭은 뭐냐면 찌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반유동이에요. 전유동은 위에가 없어서 그냥 내가 줄을 내리면 점점 해서 끝까지 바닥을 다 훑을 수 있고, 그 지금 하는 거는 반유동을 먼저 맞춰 드릴 거예요. 그냥 네. 전유동 잘못하면 바늘 다 밑에 걸려가지고 다 끝나고 바닥 딴 걸 알고 땡겨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. 낚시 한 4, 5년 한 사람들도 전유동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네. 일단은 반유동을 할 거예요. 네. 그럼 반유동 할 적에는 반원처럼 생겼잖아요. 네, 가보세요. 자, 반원처럼 생겼죠. 그래서 이게 반원 기술이에요. 반원치대 좀 생겨서 자 이렇게 껴야 돼요. 네. 그럼 편하죠? 이렇게 꼈죠? 그 다음에 찌를 끼는 거예요. 위에서부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. 순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찌 매듭이 더 이상 가지 마라 하고 딱 찌 매듭을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면사 매듭이라고 해요. 예, 면으로 됐어요. 왜냐면 이게 면이 아니면 이 줄을 다 깎아 먹겠죠. 그래서 부드럽게. 요거는 길이는 너무 길게 해도 묶기 힘들어요. 한 20cm 정도? 한 뼘보다 좀 작게. 요 정도. 거기 수심이 얼마나 돼요? 거기서 수심이 한 5m? 4m? 그래요? 꽤 깊네. 그러면 이 밑에 목줄을 짧게 쓸 수밖에 없어요. 원래 이 목줄, 바늘 묶는 줄, 이거 원줄이고 그걸 보통 2m 50에서 3m 써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낚싯대가 그보다 짧으니까 찌가 어디 있겠어요? 그래서 이제 낚싯대가 기본 길이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찌를 또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. 자, 면으로 만들어서 면사 매듭을 이거 하는데 이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수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. 면사 매듭은. 그래도 봐보세요. 이렇게 죽는 게. 본인들은 채비는 다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으실 거예요. 나중이라도. 자, 봐보세요. 한 줄을 당기고 두 줄을 잡고 한 바퀴 삥 돌려요. 이렇게 돌렸죠? 돌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 줄 두 개를 같이 돌리는 거예요. 맞죠? 두 개를. 네. 이렇게 몇 번 돌리냐면 보통 5번에서 8번 사이. 많이 돌리면 좀 매듭이 길어지면서 뻑뻑하고요. 근데 이건 아주 가벼운 질을 쓰잖아요. 이렇게 너무 많이 안 돌릴 필요, 돌릴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잡고 양쪽을 잡혔죠? 쭉 당기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렵지만 침을 항상 이렇게 묻혀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이 마찰을 안 먹어요. 봐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꽉 안 묶은 이유가 이걸 꽉 묶고 이동을 하면 벌써 줄이 쫙 까져요. 까진다기보다 이게 마찰 때문에 꾸불꾸불해져요. 근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요거 한번 묶을 적에도. 그래서 기본 채비가 거기가 한 4m, 5m 된다고 그랬죠. 그러면 돌돔들은 위에서 떠요. 밑밥을 좀 붕 뜨는 애들이거든요. 되게 뺀찌라고 하잖아요, 작은 돌돔은. 작은 돌돔은 뜨는 애들이니까 한 3m 정도 맞춰놔도 거기들이 밑밥을 주면 뜰 거예요, 거기가. 네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. 조여줬죠? 자, 이제 조여주고.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찌가 더 이상 못 가는 스탑 매듭이 돼요, 이렇게. 자, 이거를 어느 정도는 길게 해줘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풀릴 때가 있어요. 그럼 한 손으로 잡고 이걸 이렇게 당겨야, 다시 당겨야 되니까. 근데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짝짝 맞게 하면 이거 풀리면 다시 묶어야 돼요. 그래서 적정하게. 그리고 보통은 둘 다 손으로 잡진 않고 한 손으로 이빨로 한쪽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죠. 나중에 줄이 헐거워지면. 됐죠?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너무 적어 안 하게 된다. 짧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. 결론이고. 저는 반원 구슬이 가면서 더 이상 깊이 못 내려가게 이제 딱 멈췄죠. 그러면 이 나머지가 중요한데 이 나머지는 이 줄 가지고 직결이라는 거 할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뱅에돔 낚시의 핵심이라. 옛날에는 여기다 도래를 막 칭칭 감았거든요. 도래. 네, 도래. 네, 근데 도래란 거는 여기가 이렇게 뭐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. 쇠도래가. 네, 그리고 여기다 줄을 또 묶잖아요. 그럼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파장이 일어나요. 이 작은 도래 하나, 추 하나에. 그러면 이런 예민한 애들은 뭐 배낚시는 그냥 막 잡히는 애고 이런 예민한 애들은 이 파장 때문에 여기가 꺾이는 이 면 때문에 절대 또 안 물어요. 그래서 뱅에돔은 워낙 예민한 애라 줄과 줄을 직접 연결해버려요. 자, 아까 그 찌 매듭하고 거의 비슷해요. 자, 보세요. 요게 2호. 얘는 1.25니까 훨씬 얇죠? 훨씬 얇네요. 예, 얇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터져요. 이 줄에서 터지지. 이 줄이 터지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. 뭐 바위에 쓸린다거나 낚시하다가 줄이 앞으로 막 밀려오는데 가만히 신경 안 쓰고 딴짓하고 있다가 줄이 막 포구 안에 걸린다 그러면 여기가 뻥뻥 터지는 거지. 원래는 이게 끊어질 일이 없어요, 절대로.
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줄 관리라고 해요. 원줄 관리를 안 하면 바위 같은 데 다 움켜가지고 다 끝장나요. 이런 채비가. 찌 하나 2만 원이잖아요, 이게. 잘 보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직결 채비는 두 개를 이렇게 잡고요. 일단은 이렇게 똑같아요. 아까 그거죠? 똑같이 해서 말아요. 이번에는 다섯 번 정도 말고 이렇게 감아놔요. 일단 이것도 끝까지 확 꽉 안 조이고 얘도 이쪽도 이번에 얘를 감아야죠. 얘를 해서 양쪽을 요 매듭 무슨 매냐면 전차 매듭이라고 그래요. 전차 매듭. 왜 전차냐면 서로 강력하게 잡아주는 매듭이거든요. 강하게. 그래서 전차 매듭이에요. 이렇게 됐죠? 이렇게 하고 얘를 쭉 여기까지 와요. 여기까지 이렇게, 이렇게 오고 그럼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 끝에쯤에 왔을 적에는 이 순서가 줄이 4개잖아요. 우리가 땡겨야 될 게. 네, 네. 이 4개의 순서가 있어요. 아무거나 막 땡기면 여기서 또 제대로 안 돼요. 이게 결절 강도라고 해서 우리 얇은 줄을 쓰고 얇은 줄로 이런 70cm 참돔을 잡을 때는 이런 결절된데 그러니까 묶인 데서 터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. 맞잖아요. 그래서 네. 이 결절하는 이 매듭을 잘 해야지만 안 터뜨려요. 이게 기술이라.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라. 그러면 일단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.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 목줄을 먼저 당겨줘요. 목줄이요? 네, 이렇게 네 개 줄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거예요? 요거죠? 요거 목줄은 어느 도나 상관없어요. 요 목줄을 요걸 먼저 당기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당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당기고 얘를 이렇게 순서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쪽에서 요게 이제 직결이에요.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요거는 너무 짧게 안 해도 됩니다. 모든 매듭은 얘는 점점 조여지는 매듭이기 때문에 솔직히 중간에 터질 염려가 별로 없어요. 점점 조여져요. 땡기면 땡길수록 조여져서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끊어졌지. 자 이제 다 끝났어요. 그럼 엄청 예민하겠죠. 자 요 상태로 그리고 직결을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직결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찌스토퍼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찌스토퍼. 이 찌스토퍼도 여러 종류인데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저기 보면 얇은 거 얇은 거 내가 하나 가져올게요. 이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조류가 빨리 갈 때는 아주 작은 거 저항이 적은 작은 걸 하고 그러니까 조류가 지금 빠르단 말이에요. 오늘이 팔물이잖아요. 그죠? 그럴 땐 이렇게 작은 거 물이 잘 안 가. 그럴 때는 저항을 많이 타라고 좀 뚱뚱한 거. 근데 저 스토퍼도 하나에 만 원이에요. 좋은 거는 이 고무가 물이 막 빨아들이고 물이 막 돌고 그런 데서 그런 좋은 이 스토퍼 하나가 만 원짜리는 천천하게 세월을 잘 안전하게 인도를 해. 이 기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새로운 게 하나 개발되면 또 보고 확실히 좋아요. 뭐 급류에 또 쓰는 스토퍼가 있고 와류라고 해서 소용돌이 물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가 있어요. 이 바다는 물이 도니까. 또 그런 데서는 또 쓰는 스토퍼가 따로 있어요. 잘 안 잠기게.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스토퍼는 쭉 빨려 들어가요. 그러니까 낚시가 지금 좀 심오합니다. 약간 이렇게 뚱뚱한 걸 쓰는 게 좋아요. 조류가 안 가기 때문에.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꼽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꼽아주고요. 짧은 스토퍼 다시 직결해 보겠습니다. 직결 이렇게 잡고 그리고 목줄은 길게 쓸수록 좋은 이유가 미끼를 자연스럽게 연출하거든요. 얘 줄 자체가. 이게 짧으면 짧아도 되지 않냐. 근데 그 물고기는 절대 안 물어요. 생각보다 이렇게 얇은 줄을 물고기는 잘 봐요. 자 이제 전차 매듭을 해서요. 전차 매듭은 이 매듭을 뭐 8번 하느냐 7번 하느냐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적절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. 너무 많이 해도 잘 터져요. 제가 보기엔 4-5번이 전체 이 전차 매듭은 4-5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서너 번에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. 큰 고기만 아니 이걸 뭐 부실히 잡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됐죠. 근데 바늘 묶는 거 최종 이게 끝이에요. 제로 채비를 맞춰줄 거예요. 3명 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추가 그냥 바늘로만 내리고 얘도 봐봐요. 제로예요. 이 낚시는 제로 채비라고 해서 제로 조법이라고 해서 아예 이름이 있어요. 입질을 잘 받아요. 이 채비는. 그러니까 고등어 같은 애는 이걸 하면 채비도 내려가기 전에 쭉 끌고 가요. 낚싯대가 이렇게 쭉 딸려갈 정도로 크게 막 찌를 볼 필요도 없어요. 고등어는. 오늘 뭐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끼고 그리고 얘 마지막에 스토퍼는요 이런 중간에 끼는 게 있는데 항상 잘 보시면 홈이 있어요. 항상 이렇게 이 홈 안에 줄이
일부러 이 홈을 맞춰서 낄 필요는 없거든요.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홈에다 이거 찾아서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양쪽을 물려가지고 줄을 쭉 당기면 지가 홈 안으로 쏙 들어가요. 맞죠? 그렇네요. 네. 이거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홈이 그냥 이렇게 당기면 지가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얘는 어떤 사람 스토프를 어디다 놓냐, 뭐 여기다 놓냐, 뭐 위에다 놓냐,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위치를 편한 대로 넣으면 되는데 저는 좀 깔끔한 것 좋아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감싸요. 저 같은 경우 이것도 보기 싫더라고 나는. 내 스타일은 그래요. 또 이렇게 딱 이런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보통 여기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보기 좋다는 사람도 있고. 그리고 이 찐낚시는 얘도 찌 역할을 하지만 얘도 찌 역할을 해요.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끌고 들어갈 때 이게 수면에 딱 착수가 되면 새우 무게로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여기가 이렇게 걸릴 거예요. 한참 후에 새우가 보통 한 15초 정도에 1m 내려가요. 10초에서 15초 사이에. 그러니까 꽤 오래 내려가는 게 3m 내려가면 25초도 걸려요. 천천히 세려면.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얘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. 내려가야 이제 이렇게 딱 물리는 건데 내려가는 순간에 입질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입질을 잡을 수가 없겠죠. 이게 이만큼 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자, 봐요. 이렇게 물에 딱 착수가 됐단 말이에요. 이제 우리야 낚시를 잘하니까 이걸 일자로 쫙 이렇게 던져 일부러. 그래야 끌고 가도 확 걸리게 이렇게. 안 가라앉아도. 근데 처음에는 초보 때는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착수된단 말이에요. 맞죠? 그럼 고기가 여기서 아무리 당겨도 신호를 못 받아요. 이렇게 걸려야 되니까. 그래서 얘를 보라고 얘도 색깔을 넣은 거예요. 물속 위에서 특히나 낚시할 때 방파제 딱 보면 얘는 착수, 얘는 찌가 끝까지 탁 안 걸리는데 조금 이렇게 가라앉다 얘가 일자로 쫙 펴는 게 보여요. 눈에. 물에 얘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. 물에 들어가면 빨간 게 쫙 가요. 그러면 얘가 안 가더라도 채면 돼요. 입질 받은 거네. 네, 그러니까 얘도 입질, 얘도 수중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. 자, 그럼 다시 한번 찌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던지기 위한 던질찌라는 게 있어요. 얘는 뭐 예민한 게 필요 없어. 그냥 무거워서 던지는 거예요. 얘도 안 보지도 않아. 하도 멀리 나가서 줄만 보고 줄이 빨리 나가서 제가 하는 거 이런 던질찌가 있고 얘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찌예요. 그리고 물속에 잠겨있는 수중찌라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얘는 이 스토퍼, 멈추는 스토퍼라고도 하는데 조수기라고 하고 일본말로 조수기. 그러니까 조수를 타고 다니는 조수를 잘 맞춰도 물 이런 조수기라고 하는데 얘 이 제로채비에서는 이 조수기가 수중찌 역할도 해요. 찌가 두 개인 거죠 보통. 이런 식이에요. 수중찌는 얘가 땡기는 거 보고 하는 거지 얘까지 하면 너무 늦으니까. 물론 기다렸다가 해도 되겠지만 채비가 이렇게 될 경우는 봐봐요. 이게 물고 이만큼 가다가 어느 정도 다 버려요. 이렇게 이게 끝까지 가서 지가 혼자 걸리는 게 아니에요. 이 뱅에돔들이나 예민한 고기들은 한 요만큼 끌고 가다가 새우만 먹을 때는 괜찮았거든. 근데 다른 걸 뭐 새우 똑같은 건 줄 알고 딱 먹었는데 뭔가 이제 뭐 달려있단 말이에요. 먹긴 먹어야겠고 처음에 끌고 간다고.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이물감이라고 그래요. 그 전문 용어로 뭔가 다른 느낌이 딱 들잖아요. 그러면 탁 뱉어요. 물고기들은.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. 간혹 가다 걸린 애들도 있죠. 근데 대부분은 쭉 특히 대물들은 뭔가 이상하다면 좀 땡겨가다가 한 10cm 정도 땡겨가다 뱉을 경우도 많아요. 저는 아까 그 어항에 있는 거 있죠. 큰 거. 40cm 넘는 애들은 보통 10cm 땡겨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딱 잡고 있으면 요만큼 짠 땡기가 탁 나. 큰 애들은. 예.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이런 한 뼘 정도 된 애들은 그냥 줄이 쭉 나갈 정도 쫙쫙 당기고 그리고 고등어는 그런 거 없어요. 잡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. 고등어. 잡어는 그런 거 없어. 그냥 잡어는 그냥 막 걸려. 그냥 지가 혼자 다 걸려. 예, 잡어 좋죠. 잡어로 재미 보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잡어.